그 시작은 지난 5일 열린 2024 서울세계 불꽃축제인데요. 100만 명이 넘게 모인 인파. 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남의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불꽃축제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일부 관람객들은 소위 말하는 명당자를 잡기 위해서 타인의 아파트의 복도에 와인이나 치킨을 먹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한 50년을 살아요. 네네. 근데 올 때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차요. 매번 그랬어요. 이게 매해 여기 사는 주민인지 아닌지는 딱 솔직히 좀 티가 나거든요, 그게. 그런데 뭐 바리바리 싸들고 그 뭐랄까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해당 아파트가 한강 바로 앞에 자리에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모인다는데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외부인 차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80만에서 100만이 여기에 모이는데 뭘 해도 진짜 난리통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해요. 자, 대체 얼마나 많은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는 걸까요? 한 나이 이렇게 합치면 25 합치면 50명 정도가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 네. 쭉 있었어요? 네. 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 입장, 키우는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서 다 담배 피고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딱 봐도 여기 주민 아닌 분들. 네, 그런 것들.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제 관리실에서 교육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행동 요령 같은 어떻게 거? 어떻게 해라. 여기서는 뭐 경찰관들이나 한번 몰라도 혼자에서는 간명 모르고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막 때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싸울 거예요, 뭘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불안하잖아요. 네, 이 수많은 인파를 일일이 막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 매년 아파트 복도를 찾아온다는 민폐의 관람객들. 남의 아파트에 함부로 출입하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도에 침입한 행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된다면은 주거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이렇게 주거에 침입했다면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4년 6개월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폐 관람은 또 있었습니다. 꽉 막힌 도로 보이시죠? 네, 아. 그렇게 막아놨나 했더니 다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불꽃놀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경찰이 다가오자 그때서야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데요. 일부 차량들이 대기 위에 정차해 불꽃을 구경하며 정체가 빚어진 겁니다. 더불어 축제가 끝난 뒤 사용했던 돗자리와 음식, 쓰레기 등을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기도 하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버려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여기가 이만큼 저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내 거인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한테 불편을 일단 주는 거니까 그러면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야지 그런.